네, 안녕하세요. 헤빗밤 DJ 신혜성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너무 반갑고요. 요즘 날씨가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. 그래서 제 주변에도 굉장히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아서 고생 중이신데 저도 지금 몸살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, 여러분들. 주무실 때 이불 꼭 덮고 문도 꼭 닫고 따뜻하게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감기 조심하시고요. 벌써 9월의 중반에 와 있네요. 여러분들, Once Again의 세 번째 곡, 9월에 나올 곡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, 저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. Once Again의 세 번째 곡, 그 곡의 제목과 함께 아티스트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그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, 조금의, 힌트를 드리자면, 일단, 앞서 발표했던 부엔까미 누나 인형에 비해서, 굉장히 좀 이번 곡은, 좀 그루비한 느낌, 그리고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한, 그런 곡이 나올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들, 벌써 무슨 곡일지 막 맞추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,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, 멋진 곡으로 여러분들에게, 네,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, 한 가지 더,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요. 사실 저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, 먼저 기사로 소식이 나가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꼭 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마음 같지 않네요. 바로 저와 오랜 시간 함께한 아주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작업한 S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딱 11년 만이네요. 언젠가 꼭 이 집을 내보자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바로 그 앨범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. 올 하반기는 정말 바쁘게 보내는 것 같아요. 네.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저의 Once Again 프로젝트,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S앨범, 그리고 아직 뭐 정확히 100%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정말 최고의 드라마죠. 그 드라마의 OST도 한 곡을 준비를 하고 있고, 거기에 또 내년에 나올 저희 신화 앨범도 준비를 해야 되고, 할 일이 참 많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지치지 않고 이런 다양한 음악적인 활동들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데뷔한 지가 이제 16년이 됐는데요. 16년 동안 다른 외도 없이 노래만 했습니다. 다른 건 모르지만 어떤 이런 음악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를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좀 올해 다양하게 제가 하는 그런 음악적인 활동들이, 또 이런 시도들이 분명히 내년에 나올 저의 10주년이네요. 그 대망의 10주년 앨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네. 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정말 쌀쌀하네요. 여러분들,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또 만나요.